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비그본 블랙을 이용해서 아두이노에서 많이 사용했던 LED와 버튼을 제어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서에서 나와있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LED를 제어하는 것, 버튼을 이용하는 것을 통해서 디지털 핀의 입력, 출력을 제어하는 것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삼색 LED를 이용해서 PWM이죠. 바로 이제 아날로그 출력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것들을 이제 차례대로 하시면은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아두이노로 다양한 센서랑 액추에이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연결해서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기본적인 LED 껐닫기를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여기 비그본 블랙의 8번 헤더 13번 핀에다가 LED를 연결해서 껐다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서 192.168.7.2라고 입력을 해서 들어가면은 비그본 블랙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각 헤더에서 어떤 디지털 핀들이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그림을 여기다 표시해 두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GPIO라고 적혀 있어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디지털 입력, 디지털 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표시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표시되었다시피 D가 붙어 있는 그라운드, GND, 그라운드. 이제 여기가 3.3V고요. 3.3V. 5V 이렇게 해가지고 전원을 여기서 공급을 할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3.3V를 사용해요. 그래서 혹시나 5V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재료는 LED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LED 같은 경우에는 3.3V에서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작은 LED를 사용하는 경우에 가급적 뭐 335mm나 아니면 500ohm짜리 저항을 꼭 달아주셔야 되고요. 회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그본 블랙 연결된 것을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비그본 블랙에다 연결했는데 좀 약간 아두이노에 비해서 딱 봤을 때 연결하는 게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P8번 적혀 있다시피 이제 8번 헤더, 9번 헤더고요. 여기 보시면은 조그만하게 45, 46, 0,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숫자들이 늘어나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45, 46이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라운드랑 P8, 13번 핀만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2번 핀인 여기 검은색 선이 연결된 부분이 P8 헤더에 2번 핀 여기 연결해 줬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여기 차례대로 넘어가서 P8 13번 하얀 선이 지금 13번 쪽 위치에 꽂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LED를 이렇게 연결을 해 주었고요. 바로 비그본 블랙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다시 와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비그본 블랙 같은 경우에도 이제 C++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긴 있는데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함수를 입력할 때 이제 펑션 해놓고 이제 토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함수다 이렇게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그래서 재미난 점은 비그본 블랙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비그본 블랙의 언어가 자바스크립트니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C++과 다르게 C++에서는 어떤 변수의 종류가 인트다 아니면은 플로트다 아니면은 또는 캐릭터다라고 이제 앞에 명시를 해주고 변수명을 적어준다고 했는데요. 여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바라는 걸 적어놓고서는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또 하나 재밌는 점이 뭐냐면은
앞에서 이렇게 함수라는 것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지만은 또 하나는 변수에다 함수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토글이란 함수가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고요. 이거를 토글을 이렇게 지정한 거를 또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호출한 거랑 동일하게 토글을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변수로 지정을 할수 있으니까는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로도 함수를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복잡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원래는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콜백이라고 해요. 콜백이 우리말로 하면은 다시 호출하다, 다시 되부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함수를 상징하는 변수를 여기다가 놓으면은 얘가 이 함수를 갖고 있다가 이 함수가 나중에 얘를 다시 되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콜백이라고 하는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를 전달하고 함수를 다시 호출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set interval이라는 거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지금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루프라는 게 있어가지고 매번 반복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따로 반복하는 것을 실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set interva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주기마다 반복해서 이렇게 지정된 함수가 호출되라 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함수명, 여기 반복 주기가 입력이 되고요. 여기서 반복 주기는 여기 배웠다시피 예전에 딜레이에서 썼던 것처럼 1000이 1초에 해당돼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다시 이제 코드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 이전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변수 하나에다가 본 스크립트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을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state라는 것을 줬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껐다 켜졌다 껐다 켜졌다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LED 상태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이렇게 뒀고요. 그 다음에 핀 모드는 아두이노 쪽이랑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제 set interval로 이 1초라는 주기 동안에 이 토글이라는 함수가 계속 반복돼서 실행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1초마다 이 토글이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현재 상태가 스테이트가 로우라면은 스테이트를 하이로, 반대로 스테이트가 반대로 로우가 아니라 else, 반대라면은 로우로 서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게 바꿔준 다음에 지금 8번 헤더 13번 핀에 이 지금 변경된 상태 값을 적용해 줘라. 이렇게 하면은 바로 토글처럼 껐다 켜졌다 껐다 켜졌다 하겠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9168.7.2.3000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여기서 코드를 입력했는데 이제 실행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이제 1초마다 LED가 지금 깜빡이고 있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다시 코드로 이동해서 살펴보면요. 여기서 이제 멈추면은 스탑을 누르면 멈추고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얘는 좀 구조가 달라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셋업이나 루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반복시켜주는 것을 따로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바로 이제 디지털 신호를 입력받는 것, 바로 버튼을 이용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버튼을 누르면은 LED가 껐다 켜지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따라서 재료는 LED랑 버튼 한 개씩만 필요하고요. 딱. 근데 여기 아두이노를 배우셨던 분들이 이거를 봤을 때, 뭔가 이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앞에서 아두이노를 할때 항상 버튼을 이용할 때 10kΩ을 사용을 했잖아요. 왜냐면은 풀 다운, 풀 업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왜 저항을 사용하지 않았는지는 이제 회로도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연결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앞에 LED 연결했던 거 동일하게 놔두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버튼을 그 옆에 14번 핀에다가 이렇게 하나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3.3V가 이쪽 부분이에요. 홈페이지로 가서
살펴보시면은, 여기 3.3V가 4번 핀에 있거든요. 9번에도 4번 핀에. 그래서 여기 9번 핀 4번 헤더를 여기 버튼 한쪽에다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회로도를 미리 연결을 해 두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앞에 LED 연결했던 것처럼 얘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하죠. 앞에 말했던 것처럼 10kΩ을 연결 안 하고 버튼을 연결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해 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놨냐면은 그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입력 모드로 설정을 하면은 그 입력 핀으로 설정한 곳에 조그마한 전류가 또 흘러가기 때문에 그 입력 핀의 전압이 로나 하이로 튕겨 막 계속 왔다 갔다 소음이라고 하죠. 노이즈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플로팅 상태라고 해서. 근데 비그본 블랙은 좀 재미난 게 입력 모드로 설정하면은 기본적으로 풀 다운 모드로 설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굳이 연결할 필요 없이 바로 버튼만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고요. 또한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난 풀업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할 때 그 자바스크립트 쪽 본스크립트라고 하는데 그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제어를 할 때 풀업으로 기본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또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코드는 이와 같은 식으로 되어 있고요. 먼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야 되는 거 한번 설명하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리드를 사용하는데요. 아두이노에서도 디지털 리드를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점이 뭐냐면은 아두이노에서 디지털 리드를 사용하면은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디지털 리드로 읽은 값을 지정을 이제 반환을 해서 넣어 주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set interval을 사용했던 것처럼 함수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체크 버튼이란 게 반환 값을 받도록 설정하기 때문에 여기다 함수명을 적어줘야 돼요. 그 디지털 핀의 값을 받을 만한 함수를. 그래서 이렇게 핀 번호 함수명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함수명은 이와 같은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함수명은 어떤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주셔도 되는데 대신 이제 매개변수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좀 재미난 점이 있죠. 그 아두이노에서 C++로 할 때는 매개변수도 어떤 종류인지 설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차피 모든 변수형이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변수명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명인데 매개변수 하나짜리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명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이 매개변수에다가 매개변수의 속성이 xValue 그리고 xerr, xError 이런 것들이 설정이 돼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xValue를 통해서 얘가 디지털 핀이 하이인지 로우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그리고 에러는 뭐냐면은 디지털 리드를 실행했다가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에러에 대한 정보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만약 에러가 없으면 여기 표시가 안 되고 여기서는 굳이 사용할 필요 없어서 사용 안 했고요. 그래서 앞에 다시 이동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항상 기본적인 거 본 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이제 불러왔고요. 핀 모드로 입력, 출력 설정하고 여기서는 이제 100으로 설정했죠. 0.1초 set interval을 설정해가지고 버튼이 0.1초마다 체크하는 게 실행되도록 이 체크라는 함수가 실행되고 이 체크라는 함수가 0.1초마다 실행될 때마다 이 디지털 리드가 실행되면서 나중에 값이 읽혀지면은 또 이 함수가 읽혀지게 돼요. 이 함수가 읽혀지면은 그 버튼 값에 따라서 LED를 켰다가 껐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면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디터로 가서 이와 같은 식으로 코드가 짜져 있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버튼이 있는데 누르면은 켜졌다가 떼면은 꺼졌다가 누르면은 켜졌다가 떼면은 꺼졌다가 지금까지 이제 LED랑 버튼을 해봤는데요. 지금 아두이노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쉽게 따라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명령어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어서
이걸 비글본 블랙을 이용해 가지고 PWM 아날로그 출력을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출력을 하기 위해서 삼색 LED를 사용할 거고요. 이 삼색 LED를 사용할 때 PWM 핀을 사용하는데 이 PWM 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가지고 여기 PWM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삼색 LED를 연결할 부분들이고요. 재료 같은 경우는 삼색 LED 하나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회로도는 이와 같이 구성을 해놨어요. 여기 회로도를 보시면은 여기 삼색 LED가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9번 헤드를 사용했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비글본 블랙 같은 경우 연결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왜냐면 핀의 헤더가 작게 적혀 있어가지고 칸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P9 2번 그라운드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 PWM 해당되는 P9, P9번 헤더에 14번, 16번, 22번에다가 RGB 해당되는 것을 순서대로 연결해 주신 다음에, 실제로 연결된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2번 핀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4, 16, 그 다음에 네칸 건너서 22번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해 주시는 거는 꼭한 칸을 잘 보신 다음에 연결을 잘 해주시고요. 코드가 이와 같은 식으로 짜져 있고요. 그래서 코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게 사용돼요. 이거는 이제 거의 아두이노랑 유사하게 사용되는데, 이제 아날로그 핀 네, 이제 좀더 차이점이 있다면은 아두이노에서 아날로그 라이트를 사용할 때는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255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0과 255 사이의 값을 입력했는데, 여기 비그본 블랙에서 사용하는 아날로그 라이트는 0과 1 사이에 실수라고 하죠. 소수점을 적혀 있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입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0과 1 사이에 실수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 지금 이제 매스 랜덤이란 게 지금 적혀져 있는 거고요. 매스 랜덤이 뭐냐? 여러분들이 아두이노에서 난수를 사용할 때 랜덤아이즈랑 랜덤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랜덤아이즈를 통해서 랜덤 난수 생성기를 초기화 시킨 다음에 랜덤 바로 난수 생성하는 것을 사용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제 매스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는 매스 한 다음에 다양한 이제 수학적인 함수들이 있는데, 매스.랜덤이라고 해가지고 난수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좀더 근데 여기서도 코드 전체 코드에서 봤다시피 보시면 좀 다르죠. 매스.랜덤은 바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난수를 초기화를 안 해주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그본 블랙도 리눅스 컴퓨터라고 설명했잖아요. 이 컴퓨터도 일단 부팅이 되고 나면은 얘가 계속 자기 현재 시간을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매스 랜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시스템의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일단 난수가 자동으로 난수 생성기가 초기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0과 1 사이에 무작위로 여러분들한테 난수를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바로 그 매스 랜덤으로 생성된 0과 1 사이에서 무작위로 만들어진 게 여기 지금 아날로그 라이트에 들어가겠죠? 한번 실제 코드를 입력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코드가 돼 있고, 코드를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면은 지금 코드를 사용하기 편하게 각 핀에 해당되는 것을 변수로 해놨고요. 제가 레드, 그린, 블루라고 여기 본 스크립트 불러오고 set interval 1초마다 change rgb라는 함수가 실행되도록 해놨고, change rgb가 실행될 때마다 빨간 핀의 난수로, 초록 핀의 난수로, 파란 핀의 난수로 색깔이 설정되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9 여기 비그본 블랙 아이디에서 실행을 하면은 1초마다 이렇게 삼색 LED의 색깔이 바뀌고 있죠? 이번 시간에 버튼과 LED 그리고 삼색 LED를 통해서
디지털 입출력, 그리고 아날로그 출력을 제어하는 것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더 도전해 볼 만한 것이 바로 이 비그본 블랙 같은 경우는 핀이 거의 90개나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버튼과 LED를 지금 연결된 것 말고 다른 핀에 연결해 본다던가 아니면은 LED를 한뭐 10개나 한 20개 정도도 한번 연결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삼색 LED로 이제 색깔을 바꾸는 것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PWM을 이용해서 LED의 밝기를 조절해 보는 것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입출력 그리고 아날로그 출력을 배우셨는데 지금 배우신 거 가지고 이전에 아두이노에서 디지털 입출력, 아날로그 출력을 배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변형해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는 이 비그본 블랙에다가 인터넷을 연결해서 재미난 것을 해보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